김영우 씨. 뭐예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던 거야? 너 뭐냐고. 박시혁이라고 합니다. 회사에선 두 분이 원하는 건 뭐든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생각해보시고 연락 주세요. 씨알이 뭐예요? 뭐예요? Corporate Relations. 주로 공무원들 많이 상대하니까 대관팀이라고도 하고 재벌 오너들 리스크 관리하는 게 주 업무야. 박시영. 아세요? 경찰이었어, 내 후배. 우리 오상도 절도 사건 한번 파보시죠. 오상도가 누군데요? 작년 11월 무일 정한욱 집단 전문 털범이에요. 정한욱이면 마약 했던 재벌 3세 맞죠? 오상도가 뭘 훔쳤는데 그 사건을 다시 파요? 아무것도 안 훔쳤어요, 공식적으로. 무일 측에서는 도난당한 물건 없다고 밝혔거든요. 오상도 도주하는 중에 경찰을 차에 치워 죽이고 그 순직한 경찰 장례식장에서 자수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실수합니다. 죄송합니다. 끊어줄게요. 죄송합니다. 끊어줄게요. 아 근데 오상도는 뭐야? 오상도가 그때 무일그룹 뇌물장부 훔쳤답니다. 무일에서 그거 찾으려고 교도소까지 건드렸대요. 믿을 만한 소스야? 아니요. 믿으면 안 가요. 김영군, 아버지한테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오상도 입담은 것도 김재명 지시일 가능성 높고요. 어떤 놈이야? 경대 출신으로 15년 복역 중인 독충입니다. 엘리트들, 보통 그런 데서 오래 못 버티거든요. 박 실장은 어때? 버티나? 전 자신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그만뒀고요. 아쉽네. 가끔 감옥 갈 사람 필요할 때 있는데. 그냥 죽여버리죠. 아니 오상도만 죽으면 장부 아무도 못 찾잖아요. 두고두고 약점 잡힐 일 만들지 말고 아버지가 아는 사람들 써서. 정한우. 네 아버지. 김재명한테 말했으면 그놈도 죽일까? 또 다른 놈이 알면 또 죽이고 계속 죽일까? 너 깡패냐? 약쟁이로는 만족이 안 돼? 이게 다 너 때문이라는 거 몰라? 네가 애인 집에만 안 갖다 놨어도 이런 일이 없었어. 아버지, 그게 아니라. 여기 회사야.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걱정이 돼서요. 알았으면 입 다물고 들어. 네. 김재명, 교도소 안팎에 힘이 있습니다. 협의해서 조용히 끝내는 게 좋겠습니다. 아들이 위에다가 보고했으면요? 아들까지 위험하게 만들 이유 없습니다.
협의할 생각일 겁니다. 우리한테 돈 받아먹은 놈들 널리고 깔렸어. 박 실장이 잘 정리해봐. 알겠습니다. 최보장은 누구냐? 김재명이요. 비리수사팀 들어간 기념일이요. 그 사람이 그러던데 재산도 진짜 별로예요? 오상도 훔친 물건 중에 뭐가 있단 소문 돌긴 했어. 장혜룡인 무일에게 그거 갖다 맞추려고 사건 맡았다는 거지. 점수 진짜 안 좋나 보네. 기자들 앞에서 자수한 것도 입막음 당할까 봐 그랬다는 거야. 아니 근데 그걸 그냥 넘어갔어요? 무일그로 공적 자금 두 번이나 투입된 회사야. 위기 넘기면은 오너가 회사 다시 인수하고 또 인수하고 검찰에 경찰 정치권까지 관련 안 된 놈들 찾는 게 더 빠를 거다. 이번에도 넘기라 그러면 그럴 겁니까? 이 사건 쉽지 않다는 얘기야. 뭐부터 물어볼지 그거나 생각해. 제가 물어봐요? 네가 가져온 사건이잖아. 경찰청에서 오셨죠? 오상도 씨 좀 보기로 했는데요. 아, 그게 작업 중에 사고가 좀 있어가지고요. 절대 안정이 필요해서 당분간 면회 금지입니다. 아, 그럼 현장이나 보죠. 에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에이, 잠깐 보기만 할게요. 네? 네? 아, 잠깐만요. 이제 아까 떠는 거 봤지? 봤지. 야, 완전 그냥 응신이야. 어? 오시더라. 하던 일 멈추고 모두 나가주세요. 경찰입니다. 팀장님. 오상도 겁주려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오상도 만나는 게 싫은 걸까요? 둘 다겠지 뭐. 박시영한테 전화해. 뭐라 그래요? 그쪽에서 원하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만나자 그래. 오상도 안 되면 다른 쪽이라도 만나봐야지. 네. 김영우 씨, 생각청에 보셨어요? 예. 일단 뭐라고 하는지 얘기나 좀 들어보려고요. 내용도 안 듣고 거절하면 제 손해잖아요. 저희가 원하는 게 뭔지 아시죠? 김재명한테 대충 들었습니다. 자산 얘기는 만나서 하시죠.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 어떨까요? 아, 제가 공무원이라 좀 그건 그런데. 잠시만요. 어디서 봐요?
이 사건 위에서 뭐 어떻게 하고 싶지? 당연하죠. 적당한 데 아세요? 팀 자문으로서 이런 건 나는 못 도와요. 정보원 김재명입니다. 15년 만에 처음 만나서 저한테 정보 줬어요? 뭐 하자는 건지 아니면 뭐가 진짜 있긴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채씨가 가서 사무실 문 열어드려. 영구 씨 조심해요. 세상에 모르는 게 나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알고 후회해야죠. 범죄 저지르겠다고 마음먹은 자들에게 기회 제공하고 답들은 거니까 이게 전부 다 합법적인 수사예요. 근데 만약에요, 그런 말은 못 듣고 변호사 아닌 거 들키면요? 최악의 경우 협상 깨지는 게 다예요. 저쪽도 구린 게 많아서요. 그래도 문제 생기면 내가 다 책임질게요. 자, 수갑 챙기고 입열문 바로 체포해요. 김용근 씨는요? 옷 아직 안 입었죠? 자, 준비 끝나면 바로 출발해. 팀장님은요? 둘이 가. 나 만날 사람 있어. 어떡해. 이런 스타일 어때요? 진중하게. 모의그룹 분들이시죠? 조선 변호사입니다. 홍재식 씨? 거기 그러고 있지 말고 커피 타와요. 저희 사다 먹는데요? 그럼 사와요. 커피 괜찮으시죠? 편한데 앉으세요. 돈... 저희 대표 변호사님이 잠깐 자리를 비우셔서요. 김영훈 씨와 잘 아는 사이라고 편히 봐주라고 하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알던 사이예요? 쓸데없는 소리 말고 본론 들어가죠. 이거면 만족해요? 검사님, 제가 급한 일 때문에 그러는데 같이 재판장님께 가서 공판 연기 좀 부탁드려요. 알고 있겠지만 오상도가 나한테서 뭘 훔쳐갔어요. 경찰에 잡히기 전에 숨겼다는데 통 주질 않네. 믿음을 못 심어주셨나 보네. 이 돈 들고 면회라도 가보지 그랬어요? 나 말고 박 실장이 협상 중이었거든. 그쪽 아버지가 망쳤어! 저요? 저희는 김재명 씨가 협상을 맡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김지명 그냥 죄수 아니에요? 김이는 죄수니까 우리가 여기 모여있겠죠. 대충 얘기 들으셨다면서요? 아니, 뭐 원하는 거 얻어내나는 그런 말밖에 못 들었죠. 늦었지만 아버지 노릇하고 싶다던데. 김재명한테 전화하세요. 교도소에서 꺼내줄 순 없어도
다른 편의는 봐줄 수 있다고요. 독방, 접견, 기형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뇌물장부 찾아주면 이 돈이랑 아버지 소원이랑 들어준다는 거죠?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면 골... 어디 있는지만 말하면 돼. 찾는 건 우리가 할 테니까. 위치만 알려드리면 된다. 변호사님,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요? 그럼 비밀 엄수문서 작성할까요? 예, 오세요. 조용히 나와를 들어. 오상도 안에 지금 실종 상태야. 무길 쪽에서 잡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에이, 확실해요. 그 정도로 들었으려고요. 정한호, 지금 체포되면 절대로 입 안 열어. 납치 중범죄거든? 뇌물만 인정하고 끝내려야 될 거야. 여자 어디 있는지 알아봐. 이름 이경애야. 예. 무슨 전화입니까? 아, 교도소예요? 그 오상도란 도둑놈 작살났다는데. 누군 짓이에요? 우리 짓이면 지금 김용구 씨 만날 이유가 없죠. 모르죠. 죽이려다 실패했으니까 나한테 보자 그랬을지. 에? 돈이랑 장부랑 바꾸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오상도랑 무슨 문제예요? 그걸 알아야 나도 안심하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수현 씨 수고했어요. 나머지는 내가 할게요. 변호사한테 줍니다. 변호사님 재판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빨리 끝나서요. 박시현 씨 오랜만이에요? 아, 나 김재명 사건 수사검사였던 한테 줘요. 그래서 하시는구나. 경찰 그만두셨나 봐요? 네. 조건이 너무 좋아서요. 근데 오늘 조건은 좀 별론데요? 이거 계약금이야. 그쪽한테요. 얘기하고 조건 다시 제안할게요. 오늘은 이쯤 하고 그만 가보시죠. 그렇게 하죠. 가시죠. 김영근 씨, 입 조심해요. 김재명 아들이 이런 사건 가져오면 아무도 안 믿습니다. 네, 그럼 저도 나가죠 뭐. 무일 같은 대로. 아니, 왜 이러신 거예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나한테 위험 부담이 너무 커서요.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찾아볼게요. 저 큰맘 먹고 변호사 할 걸까 했는데. 네, 잘하던데요. 우리 막내인 재벌 3세부터 잡죠. 그냥 보내면 위험해요. 무슨 재료 잡아드릴게요? 뭐, 폭행이요? 도와주신다더니 이해가 안 가네요, 변호사님.